지식의 길은 원래 그 우리 도서관의 본관과 디지털 도서관을 연결하는 그 통로였습니다. 그동안 통로의 역할, 정말 기능적인 역할만 해왔는데 첨단 미디어 기술을 좀 활용을 해서 이용자들께서 다니시면서 우리 문학의 향기를 조금 잠깐이나마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고요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콘텐츠, 김소울님의 진달래꽃, 황순원님의 소나기, 이효성님의 메밀꽃 필무렵, 그리고 윤동주님의 별해 밤, 이렇게 네 개의 작품을 골랐습니다. 지식의 길을 걸어서 지식의 숲을 지나서 오시면 스마트 라운지에 나오시게 되는데요. 여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앉는 좌석도 마련되어 있고요. 저쪽에 그 모니터를 통해서 자신의 취향을 선택을 하시면 그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추천 도서 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용자가 선택하신 취향에 맞는 도서를 하나를 추천해 드립니다. 추천 받으신 책들을 이쪽에 그 서가에 실제로 책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들을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. 도서관 하면 전통적인 개념이 뭔가 엄숙해야 하고 진지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은 건물이 굉장히 웅장하다 보니까 뭔가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시설로 오해하시기가 쉬운데요. 저희는 모든 분들이 즐겁게 와서 놀 수 있는 지식의 놀이터라는 그런 개념을 추구하고 있거든요. 이런 그 콘텐츠들을 자유롭게 활용하시면서 도서관이 나의 휴식의 공간, 놀이의 공간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. 많은 세대가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SNS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지식의 길에 있는 콘텐츠에서 사실 사진 찍으면 정말 아름답게 잘 나오거든요. 그렇게 즐겁게 와서 다양한 콘텐츠가 나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이 도서관이다라는 것을 체험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